대표님 입장하십니다. 오, 대표님 입장하십니다. 빨리 가. 자. 자. 저쪽 줄, 줄 여기 선 앞으로 해서 일자로 딱 맞춰요. 일자로. 아, 잠깐만. 이거 너무. 뭐야, 이거 초경 선수 왜 이래. 아, 저 차 산 이유를 알겠다. 나 온다, 와! 아, 그래서 소리를 본인이 입으로 내는 줄 알고, 와! 입으로 내는 줄 알고. 놀래가지고 나온, 놀래지. 전기차는 절대 못하겠네. 그래서 전기차 안 탄대잖아. 자, 웃으세요. 웃으세요. 어? 웃으세요? 야, 이거 조직 영화 아니야?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뭐 다쳤어요? 수술한 지 한 3일째 가서 진짜 조직 같은데 요정 끼고 있어야 돼서.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 보스로 출연하게 된 4성급 호텔 대표 김헌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횟수를 10년 살다가 왔는데 그중에 한 4년 정도를 라스베가스에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대학교 다녔는데 우연히 대학교 다닐 때 호텔 매니지먼트를 전공을 했고 그때 많은 그 호텔들을 눈으로도 경험했고 직접 네 가본 적도 많고. 아, 미치다. 아유, 좋다 여기. 저 규모 봐. 저건 뭐예요? 저희 호텔이 2018년 평창올림픽 맞춰서 오픈했는데 708%. 야, 그래도 코로나 잘 이겨내셨다. 아, 좋네. 저희 호텔은 1,091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고 300여 명의 직원과. 우리 당나이 이게 최초로 규모가 제일 큰 회사가 나온. 규모가 너무 큰데? 와, 진짜 크다. 올림픽 기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방카 여사 그리고 북한 응원단도 왔었어요. 오, 아 여기구나. 네. 처음에 호텔 오픈할 때 제 아이디어로 이제 펫 동반이라는 게 도입이 됐는데 반려견 동반 호텔로 꽤 유명해졌어요. 멍멍이 데리고 갈 수 있어요? 네. 나 멍멍이 있는데. 여기는 제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헌성랜드입니다. 헌성랜드. 너무 안 붙는다, 입에. 헌성랜드. 헌성랜드 너무 억지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구나. 아이고. 위치 진짜 좋다. MZ 세대 중에 이제 리더가 있다면 아마 저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제가 82년생이거든요. 헌성 8위. 오, 개띠네. MG 약간 아슬아슬하지 않아요? 입사 초기에는 얼굴 몰랐을 땐 진짜 그냥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뭐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탐 크루즈 닮았다고. 뭔 소리야? 탐 크루즈는 누군지 모르시죠? 아니, 종종 들었어요, 듣기는. 아, 어디 누구한테 들었어요?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저쪽한테? 네?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저쪽에서 아까 들어오시더라고. 그래서 난 병재인 줄 알고. 병재? 근데 병재는 약간 다르더라고. 유병재 약간 유병재 느낌이 있구나. 그 형인 줄 알았어. 그 형인 줄 알았어. 잠자는 그 형 누구지? JK 김동국. 제이크. 잠자는 그분인 줄 알았어. 저는 타이거 JK 형 들어오는 줄 알았거든요. 닮은 분이 많으시고. 원래 여러 얼굴이 있는. 저희 대표님은 좀 풍문으로 듣기로는 진짜 무섭다고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한마디로 귀신 같은 분이십니다. 괴짜에 가까운 보스인 것 같아요. 괴짜다. 괴짜? A부터 Z까지 전부 다 사사건건 간섭하시는 그 간섭왕 스타일입니다. 간섭왕? 이게 뭐냐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아, 무섭다. 무섭다. 머리카락. 이거 더 드러나는 지금 더. 과감히. 제가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하면 앞에 두 분이 제가 왜 필요해요? 맞잖아요. 대표님 때문에 숨 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실 거면은 저희 다 내보내시고 혼자 운영하시든가요. 세게 멘트 하는데요. 이야, 부장님 세다. 김 대표님 괜찮아요? 회사 가서 얘기 좀 해야지. 세게 얘기하면. 진짜 크네.
야, 이게 무슨 국제회의 뭐 된 것 같아요. 전체적인 호텔 매출과 그 달에 있었던 이슈,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항상 직원들의 의견을 묻고, 네, 그거를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직원과의 소통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표죠. 야, 이 소통 어떻게 하는지. 소통하는, 소통 얘기 나올 때마다 CEO들이 항상 문제가 있었는데. 원래 오늘 9월달 PNL 보면 사실 딱히 잘한 게 없거든요. 아, 저 목보호드 때문에 너무 무서워요. 진짜 어디 상대 조직이랑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야. 상대 조직. 아, 이제 반대파 접수하려고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처음 보네요. 회의실 규모가 목이 진짜. 네. 진짜 막 드라마네, 막. 바쁘니까 빨리 얘기할 것만 얘기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상 휴양지에 있기 때문에 1년에 가장 큰 매출을 발생하는 시기가 한여름이에요. 여름이죠, 근데 여름. 올 여름에 사실 생각보다 잘 하지 못했어요. 아, 성수기 때? 올해 남은 게 이제 두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저희가 회사 목표한 거에 80%밖에 못 채웠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이래요. 어쨌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했고 했지만 사실 목표를 한 거는 회사가 약속을 한 거잖아요. 지금 이미 약속을 못 지킬 거라는 게 눈에 보인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일할 때만큼은 그런 저와 혹은 경영자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손님을 대할 때 빛을 발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인 의식. 아, 이거 제일, MZ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잖아요. 아, 내 회사처럼. 내 회사처럼. MZ 대표님인데 그 얘기 모르셨어요? 저희 회사 직원이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해야죠. 나머지 숫자 관련된 거는 저희끼리 마무리하고요. 계신 분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통을 하셨어요, 근데 중간에? 소통을 중요시하는데 편집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무서워. 공기가 무겁네. 네, 어차피 제가 뭐 좋은 소리 할 게 딱히 없어서 그냥 좋은 소리 할 게 딱히 없어서 그냥 일단 그 9월 전체 손익 서머리 본부장님이 좀 얘기해 주시면 거기부터 시작할게요. 네. 영업 매출 부서에서 객실 시급 나눌 때 객실 부분이 가장 큰 미달을 했고요. 아이고야. 객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객실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하는 비용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후 여하를 떠나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5천 원이 없어갖고 5천 원이 없어갖고 객실 팀장님. 네네. 디클리닝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스펙션 하잖아요. 제대로 된 객실이 몇 개나 있나요? 그 왜 일을 이렇게 두 번 하냐? 일을 이따위로 하니까 경비가 더 드는 거예요. 개판이니까 한 번 더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뭐 고민을 하고 계세요? 객실팀? 네, 몇 가지. 제가 보기에는 그 계속 똑같이 반복이 돼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노력한다고 결국에 그 사람이 두 번 일하는 거면 회사 돈으로 다 나가는 거잖아요. 마이크 내려놓고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노래라도 한 곡 하시고 아니, 근데 너무 불편하게 일을 하지 않아요? 일렬로 그래서 목 디스크 오신 거 아니에요? 동그랗게 동그랗게 하면 훨씬 더 나을 텐데 그리고 이 목 보호대가 네. 기관사 좀 위압감을 좀 주네요 지금. 아, 이게 진짜 자꾸 조직 생활하는 약간 개시 넘어갈게요. 시금 볼게요. 저희끼리 얘기지만 시금 매출 9천 오른 게 뭐 때문이에요? 시금이 장사를 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 스스로 얻은 결과인가요? 아니면 뭐예요? 아니 그 EFL 때문에. 네, EFL 때문이죠. 네. EFL 시금 숫자 좋게 만들어 주려고 제가 만들었잖아요. 네. 제가 만들었잖아요. 제가 내 덕이다. 응? 만약에 여기서 EFL 매출이 빠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여기 제대로 앉아있을 수 있고요. 네. 할 말이 없잖아요. 네. 굳이 생색낼 때는 돌아가지도 않는 고개를 여기까지 돌리고 얘기를 하시네요. 인정받아야 되니까. 네, 일단 오늘 미팅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달 PNL은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잘 말하다. 야, 좀... 소통이 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제가 지금 온라인 컴플레인 리포트를 좀 취합을 해서 아, 예, 네. 오늘 좀 그 쌓여있는 거를 네. 좀 봤거든요. 아, 그냥 뭐, 머리가 너무 아파요. 왜냐면 컴플레인 대부분이 당연히 돼 있어야 될 게 안 돼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이 올라가서 랜덤으로 게시를 한번 볼게요. 랜덤으로 게시를 한번 볼게요. 으아, 불시험검. 꼼꼼히 체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부장님 수고스럽다 같이 가주세요. 부장님 수고스럽다 같이 가주세요. 네, 제가 못 보는 것도 말씀드리면 체크 좀 해주시고. 네.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금이라고 시금만 해서는 안 돼요. 네. 여러 부서를 다 알아야 나중에 올라갈 자리도 있는 것도 여지가 있는 거니까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올라가서 체크 한번 해보시죠. 네. 야, 두 분이 불편하겠네. 사실은 뭐 이 부장님하고는 개인적으로는 친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시금업장의 수장이고 저는 객실의 수장인데 선의의 라이벌 관계 아닐까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럴 수 있겠다, 진짜. 김 부장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다른 부서 부서장이 내 업무를 평가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서로 좀 경각심을 주는 것도 맞는 말이네. 정말 떨릴까. 네, 고민 실례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깨끗하고 깔끔해 보이는데? 아, 육안으로, 그냥 육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라이트 비춰서. 어, 네, 할 때는 그렇고. 호텔 딱 들어가서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뭐 머리카락 입고 그러면 다 나와요. 그렇죠. 그럼. 보통 렌트카 제출할 때 저렇게 검사하시고. 뭔지 알죠? 전 둘 다 입을 좀 벗겨있지. 여기가 위험하지. 벗긴다고? 여기가 위험해. 아, 근데 중요해. 저 머리카락이. 맞아. 머리카락이나 이런 거 있으면. 뭐, 엄청 나쁘긴 한데. 부장님, 제가 지금. 네, 네. 네. 여기 밑에, 네. 침대 밑에. 네, 네. 한번 살짝 봐주실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먼지 있는지? 저기 먼지가 없는 곳이 침대 이상하다. 밑에가 사실 먼지가 가장 쌓일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곳이라. 저거 근데 너무 당연한 거라. 근데 이거 다 매뉴얼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직원들이 할 수 네. 있게끔. 그럼 그러니까 돈 받고 있잖아요, 직원들이. 책 다 알아서 해야지. 아, 뭐 이 호텔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TMB 지금 강릉 옮기려고 그러죠. 강릉점에 하나 넣으려고 아주 딸랑딸랑 아주 그냥 신나. 청실품과 바물을 울리네. 강릉점. 아니, 보고 있는데 왜 당연한데 왜 뭐라고 하시지?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지금. 야, 공감을 해주세요. 먼지 어느 정도인지 뭐 있는지 그 정도만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 어? 있나 보다. 아니 저분도 사실대로 얘기하기 아, 좀 그럴 얘기해. 것 같아. 동료인데. 미안하잖아. 빨대가 하나 안 해줘. 밑에서 나온 거야? 예. 빨대가 하나 안 해줘. 어! 아이고야 이런 뭐야, 이런. 아, 빨대. 아이고. 이건 안 돼. 이건 아니야. 사실 저건 아. 보이겠다 빨대는. 그럴까요? 예. 어떻게? 창피하지 않으세요? 네, 창피합니다. 부장님 어떠세요? 보시니까. 아, 이거 제일 잔인해. 네. 그, 제 시금팀 홍보물 리플렛이 원래 저기 있는데 거기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거기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아, 그것도 없어.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 어떻게 하나 더 잃었어. 아, 왜냐면 시금 매출이 또 올라야 되는데. 아니, 나는 좀 머뭇거리시길래 이걸 난감해서 말을 해야 되나 이런 줄 알았는데 이게 홍보물 없는데. 이게 정우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우리라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아주 강릉 지점 내려고 신났구나 신났어. 야 아주 그래 TN 강릉 가시죠. 어쨌든 객실 팀에서 사실 소홀히 하에서 다른 부서가 피해 받는 거는 그건 최악이에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되긴 하니까. 평소에는 제가 그래도 일도 굉장히 잘하시고 스마트하시고 하기 때문에 좀 존경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는 꼴방을 지어받고 싶었어요. 그치. 다른 방. 아 얼마나 네, 떨릴 거야. 실례했습니다.
키즈룸이 키즈룸. 어 너무 깨끗한데 여기는? 또 아이 있는 부모님들이 오셨을 때 좀 좋아할 만한 그런 객실을 원해서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네. 제가 헌성랜드니까요. 또 직접. 저는 진짜 아무리 정비를 깨끗이 해도 제가 마음 먹으면 100개 이상도 찾을 수 있거든요. 아이고야 이런 데 많이 끼지. 그렇지. 아 저게 진짜 포인트야. 이런 데 뭐 잡스러운 거 많이 껴. 이거 깔 수 있나 이거? 몸뚱이가 정상이 아니라서 제대로 볼 수가 없네. 아. 하나도 안 걸렸어 지금 현재. 부장님 저기 애기 거. 네. 네. 매트리스 좀 살짝 드러내 주실래요? 매트리스 좀 살짝 드러내 주실래요? 어? 아, 뭐 있을 것 같아. 애기들 있으니까 또 뭐 많이 들어가 있겠지? 아, 내가 다 떨린다. 그리고 오세요. 오, 제발 판도로의 상자예요, 저거. 이쪽 오세요, 됐다. 이쪽 오세요. 보이세요? 아이고. 아. 과자? 아, 저거는 좀. 머리카락. 이거 더 드러내 주시면 더. 뭐 위로, 위로. 아이고. 과거 있어, 과거. 아가 침대인데. 아, 애기 침대. 더 신경 써야지. 아, 그러니까. 저희까지 뒤져보진 않지만, 그래도. 제 말 똑똑히 들어보세요. 아, 뒷목. 매트리스를 드러내고 정비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대충 올렸다가 쑥 훔치는 게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건 후자로 하고 있는데, 원래라면 다 드러내고. 후자로 하고 있다고. 말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한 번이라도 들어와서 이렇게 제대로 체크해 본 적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말이 없긴 한데 진공청소 좀 하면 되는데. 그 일반적인 투숙객 입장에서 객실 들어와서 굳이 막 다 꺼내서 올려보고 떼보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일반 객실도 아니고 자녀들 데리고 온 키즈룸이잖아요. 그 제가 저런 거 보고 이 객실을 어떻게 팔아요? 이 객실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나요? 대표님께서 만드셨어요. 아, 예. 아 잠깐만 앞에까지 너무 감동. 앞에 멋있었는데. 앞에까지 나 너무 그러니까. 감동받고. 그 얘기만 안 하면 참. 아니 멋있었는데. 정말 몰입을 하다가 확 깼어. 이 객실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대표님께서 만드셨어요. 네? 누가 만들었나요? 대표님께서 만드셨어요. 네? 저 동물 컨셉하며 이런 거 하며 이 종이접기 저 침대 심지어 디자인까지 누가 했어요? 대표님께서 하셨어요. 제가 하면 뭐 하냐고. 근데 지금 거래 안 맞는 얘기를.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근데. 대표님, 한 번은 물어볼 수 있어요. 너무 여러 번 물어보시네.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호텔 경력을 갖고 있는데. 그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저도 오성에서만 근무를 했고.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인스펙션을 꼬박꼬박 하시는 오너는 처음이신 것 같아요. 문제를 찾아내시려고. 꼬투리 잡으시고 집착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집착 수준. 청소를 제대로 하든가. 청소를 제대로 하든가. 부장님, 객실 인스펙션 네. 처음 오시죠? 네. 어떠세요? 오, 제일 잔인해. 와, 이거 무슨 말 하시는 건지. 네, 좀 부족한 부분들은 좀 네, 노력해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아니, 저기서.